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남녀, 혹시 다정한 연인으로 보이시나요? 남성은 현직 대전시 의원, 그리고 여성은 대전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. 그런데 그 변호사가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를 차리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됐습니다. 그야말로 둘은 일로 만난 사이였는데요. 지금은 강제추행 혐의를 놓고 맞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됐습니다.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이미 지역 매체에선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저희가 일단 이 시의원의 어떤 이름, 얼굴 공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당사자는 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이 본인의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. 네. 예.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제보자의 주장이라는 것까지 같이 전제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보자는 좀 대전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30대 여성입니다.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면접을 볼 때 그때 이제 변호사가 여기 선거 캠프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총선 기간에 이 변호사가 출마를 하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이 아예 선거 캠프로 바뀌었다라고요. 뭐 선거 나가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문제의 대전시 의원입니다. 이 의원이 선거 캠프 치러질 때부터 처음부터 이른바 초창기 멤버처럼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. 예. 근데 뭐 날마다 온 건 아닌데 올 때마다 말과 행동이 좀 이상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성추행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제보자의 지금 주장입니다. 자, 그러면 제보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그분은 오시면 이상을 탔다 악수를 많이 건네더라고요. 네. 악수를 건네는데 이제 봤잖아요. 네. 그렇게 손을 긁을 때가 있었어요. 그럼 뭐 5번 왔다고 5번 다 긁은 건 아닌데 정도 손을 긁더라고요. 그래서 손바닥 왜 긁어? 지금은 듣진 않았는데 그냥.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데 네. 여기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. 그래서 뭐지? 내가 잘못 느낀 거야? 잘못 느낀 게 아닌데? 왜 이러지? 제가 이 얘기는 할게요. 저도 예전에 정치부 기자 시절에 국회에서 이 손바닥 긁는 이거 있잖아요. 그걸 직접 당해봤어요. 이건 100% 성희롱입니다. 최소한 제 생각은 그래요. 네, 제보자에 따르면 혼자 근무할 때 한 번은 시의원이 점심에 와서 둘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불쑥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력서를 보고 후보님이 사람 누구 뽑을까 고민할 때 이 사람 어떠냐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했다고 합니다. 당시만 해도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 나를 좋게 봐줬군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평소 말할 때 툭툭 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악수할 때 손바닥을 긁었다고 합니다. 이상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내가 예민한가 하면서 이것도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난 2월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엉덩이를 툭툭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. 자, 교수님. 이게 영상으로 딱 남아있기에 망정이지 말이죠. 자, 제보자는 순간 딱 얼음이 됐다는 거예요. 사실 저게 뭐 저런 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좀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게 사실 저 상황에서 저 여성이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전철 같은 데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그 가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과는 이미 인간관계가 성립이 돼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모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 탁탁 이렇게 건드리는 것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이게 뭐 사실 이 사건의 진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그런 그 사건에 있어서 진행 단계는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 번씩 터치를 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다. 소위 간을 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보자는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. 그런데 이 부분에서 팡 고소를 결심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유, 손이 거칠어졌네. 자, 이어서 들어보시죠. 자꾸 7080 가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그런 데 가자고 그리고 뭐 이제 술집 가서도 뭐 그런 거 뭐 옆에 앉아라 진짜 예쁜 거 같다 차량으로 뭐 이동할 때 뭐
이제 손을 잡는다거나 손목 이렇게 잡으면서 손이 거칠어졌네 막 이러시길래 그때 좀 느낌이 약간 싸해서 그때 친 거거든요 인상.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엉덩이를 또 치더라고요. 엉덩이 대신 어떡해요? 깜짝 놀랐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자, 뭐 옆에 앉아라, 귀가 이쁘다. 이거는 뭐 성희롱일 수 있지만 엉덩이를 친 부분, 손을 잡는 부분은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영상이 지금 포착이 됐죠. 자, 계속 단둘이 뭐 한번 저녁 먹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또 밥 먹으러 가는 중에 손을 잡기도 하고 뭐 손이 거칠어졌네, 그러면 핸드크림 발라야 되네, 그 얘기했다고 하고 뭔가 이게 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박 변호사님 지금 잡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왜 뿌리치즈 저걸 잡고 있냐 하시는데 저걸 찍기 위해서 잡고 있었던. 아니 그것도 그렇고 쉽게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. 아 그렇죠. 뭐 그럼 팔 자릅니까? 안 됩니다.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놀라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고요. 팔을 자르면 아 이거 무슨 나쁜 행동이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 이후에 엉덩이를 이제 쳤을 때는 그게 바로 나옵니다. 저 행동들 자체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닌 형법상의 강제추행죄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. 이제 7080 카페에 가자 뭐 얘기를 하길래 좀 개방된 술집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 가면서 저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. 나중에 왜 자꾸 그랬는지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빨리 가라고 그런 거라고 이상한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 같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증거 영상을 갖고 고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지금 선거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고 며칠 뒤면 총선입니다. 그런 이 상황에서 제보자가 저 당시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주변 상황이. 그러게요.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일하던 사무실이고 했고 또 그 출마한 변호사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거기에다가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시의원이기도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변호사 조언 대로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.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 비밀 유지를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한다 이런 내용을 넣자 그러더래요.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 이거 합의를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한 날 그 합의서 쓰기는 쓰되 저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게 해달라 이런 또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겠다 해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뭐 이것도 일단 이게 교수님 제보자가 화난 부분이 또 있어요. 이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지역에서 나간 이후에 피해자가 아닌 아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뭐 유감의 뜻 뭐 이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두리뭉실하게 사과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없어요. 아주 구체적으로 그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전공법입니다. 그러니까 합의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다니까 이 합의가 이제 결렬이 돼 버렸고 결국은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갖다 한 사항이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보니까 엉덩이를 친 게 아니라 뭐 격려 차원에서 허리춤을 친 거다. 손잡은 거는 넘어질까봐 잡아준 거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심심한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 그 피해자가 격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. 사실 이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도 그 대전시의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과 관련돼가지고 당원권 정지 1개월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좀 약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양 변호사님 짧게요. 하여튼 이런 양반 성추행한 사람들 항상 뭐라고 저번에도 불법 체류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들 만져놓고 아이 내 격려하느라고 내가 어쩜 이렇게 아니 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해명을 보면 비슷해. 똑같아요. 뭐 딸 같아서 그랬다는 둥 응원하려고 그랬다는 둥. 일단 입장을 제발 바꿔놓고 그런 응원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주면 그게 응원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? 엉덩이 툭툭 치면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해명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.